심재 도큐먼트입니다. 오늘은 윌로우 크릭 아파트 201호를 소개할게요. 201호는 처음부터 복층 구조로 만들고 싶단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아래 위층을 뚫어놓고 복층 구조로 만든 곳이었는데 창문이 꽤 크고 밤이라 지나가면서 아니다 보였었거든요. 제가 그 집을 본 게 10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까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를 저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과 드라마에서 보던 저택을 보는 느낌이라 오늘 그 느낌을 201호에 한번 녹여보았어요. 원래는 이 영상에 음악을 같이 넣어놨었는데 AI 소리와 UI 사운드까지 있으니 정신이 없어서 음악을 빼버렸어요. 살짝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음악이 없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하네요. 제가 101호와 102호를 만들 때는 집에 어떤 심이 살지 생각해놓지 않고 만들었는데 이번 201호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가 집도 너무 크고 이 집만의 개성이 없는 것 같아서 부모와 딸 그리고 손녀가 사는 집으로 설정을 했어요. 약간 부잣집 사고뭉치 딸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가 남편은 어디 간지 모른 채 딸만 데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온 컨셉이죠. 하하, 이 맛에 심지합니다. 제가 매번 문이 없는 벽지만 사용하다가 이번엔 좀 새로운 벽지를 사용해보자 하면서 집의 컨셉이 정해졌는데요. 컨셉에 맞게 부잣집 느낌이 물씬 나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부엌과 다이닝 공간을 따로 방처럼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럼 조금 더 부잣집 느낌이 살아났을 것 같습니다. 카운터를 하얀색으로 맞추니까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색이 알록달록한 게 좋아서 그런지 조금 밋밋해 보이기도 하네요. 하하.
항상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아쉬운 것들이 하나둘 보여요. 여기는 부엌이 너무 커서 따로 만든 다용도실입니다. 외국의 부잣집들 보면 방이 엄청 많던데 변기만 있는 방도 있고 작은 창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 보고 문 열고 닫는 것도 귀찮겠다 싶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문이 많으니까 멋져 보이긴 하더라고요. 하늘색이 조금 휑해 보이는 색이라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이닝 공간인데 처음엔 베란다를 만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그런 거 못 참거든요.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베란다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엌이 조금 딱딱한 느낌이라 다이닝 공간은 동글동글하게 꾸며봤어요. 이 러그는 제가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고급스러운 집에도 어울리고 빈티지한 집에도 어울려요. 화장실은 조금 시크하게 검은색 가구들로 채워봤습니다. 노시시 아이템은 가끔 제가 소화하지 못할 색깔들이 보여서 분명 모양은 너무 마음에 들고 집에 딱 맞는 아이템인데도 문이나 색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저분한 건 좋아하지만 정신없는 건 지양하지 않아서 최대한 깔끔한 무늬와 색으로 된 가구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지저분한 것과 정신없는 것 말하고 나니까 되게 웃긴 말인데요. 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 역시나 드림하우스 팩의 소파로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거실에 책장을 놓은 이유가 약간 가부장적인 아버지심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플레이 일지를 녹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 나온 김에 플레이 일지를 먼저 선보이도록 할까요? 이따 밥 먹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 밥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빠져있는 돈가스를 먹고 왔어요. 플레이 일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볼까 구상을 해봤는데 이따 심지를 켜고 다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하. 제가 201호 인테리어를 하다가 급 땡겨서 새로 만든 하우스가 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 하우스라 길게 남기고 싶어서 하우스에 어울릴만한 심을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봤어요. 여심인데 일단 시스템은 스킨과 귀걸이만 사용을 했고 아, 헤어도 맹매 아이템으로 착용을 했지만 의상은 모든 OCC 아이템으로 꾸며봤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노시시 의상들을 살펴볼 일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의상이 많아서 너무 놀랐어요. 여심 한 명이랑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만들어서 플레이 해봤는데 노시시 하우스도 플레이 일지를 한번 남겨볼까 해서 녹화도 했거든요. 오랜만에 정말 신나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녹화하다가 그 집에 화장실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 화장실을 추가로 만들고
다시 플레이를 녹화할 예정인데 오랜만에 심주하면서 굉장히 설레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201호 심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나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의 업로드를 준비하느라 올릴 영상이 없는 상황인데 건축 영상이 플레이 일지보다 먼저 올라가면 김 빠질까봐요. 세상에, 딴 얘기하다가 벌써 마지막 방을 꾸미고 있네요. 제가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했었는데 입을 열지 않고 자막으로 적다 보니 계속 떠들게 되네요. 여기는 딸과 손녀의 방인데요. 둘이서 같은 방을 쓰는 설정으로 방을 꾸며봤어요. 집을 나갔다 사고 치고 온 딸이 그녀의 딸과 오붓하게 사는 방이죠. 이제 군데군데 조명들을 설치하며 인테리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조명은 거실이 포인트인데요. 짜잔! 제가 심지 건축하면서 통틀어 3-4번 써봤던 조명이에요. 이제 201호가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앞으로 남은 호수들의 인테리어도 기대해주세요. 항상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